준호, 준현님, 빠빠TV. 태영씨가 사실 지금 현대 유도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선호하는 기술이 아니고 사실 시합에서 잘 안 나오죠. 업어치기가 못 들어갔을 때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뛰어치기 썸으로 이제 되는데 이 주짓수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초급자 레벨에서만 나올 줄 알았는데 파이더 인비테이셔널에서 마이너스 100kg급의 티모시 선수하고 클라우디오 선수 시합에서 이 뛰어치기가 나오고 그 뛰어치기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주짓수에서 필승 전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. 선배가 하자!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티모시 선수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기 되기까지 상황이 클라우디오 선수가 여기서 지금 준비 상태에서 이걸 한번 풀었어요. 호흡을 하려고 했는지 자기는 이제 여기서 잠깐 이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번 풀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완전히 긴장된 상태에서 상대가 풀었어요. 이때를 안 놓치더라고요. 유도든 주짓수든 이 선기술의 스탠딩 싸움에서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흔히들 우리가 그 변신 만화에서 변신 시간 기다려주는 거랑 똑같은데 변신 시간 기다리면 안 되죠. 승부의 세계에서 변신 시간 가지려고 하더라고요. 그걸 그때 티모시 선수가 이렇게 갔어요. 그러니까 잡으면서 놀라서 주춤주춤 거리더라고요. 그때 중심이 지금 깨져 있을 때 돌면서 이렇게 이제 끌어내렸고 뛰어치기로 끌어내렸고 이 상황에서 바로 백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다리가 잠깐 더 올리죠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마 안 되는데 이제 그 티모시 선수라든지 이 구라파 선수 특히 약간 이 흑인 쪽 선수들이 다리가 하지장이 원체 기니까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 들어가는 거죠. 트라이앵글 해놓고 여기서 이제 시합 끝났어요. 여기서 시간 그대로 나가서 끝났어요. 제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엄청난 게 이게 필승 전법이더라고요. 나중에는 그냥 여기에 이 친구 이도 잡아줘도 돼요. 상대방 이도 잡아줄 수 있어. 이도. 네. 너무 필승 전법이더라고요. 야, 뛰어치기가 이렇게 유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. 파이더 인비테이션을 보고 두 가지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뛰어치기, 두 번째가 허리 튕인데 이 두 가지만 스탠딩에서 정말 이 두 가지 기술만 장착하고 있으면 주짓수에서 스탠딩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. 왜 주짓수 치는 애한테 특화가 돼 있냐?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 이 뛰어치기가 절대 안 나요. 왜냐면 여기서 이게 살아있거든요. 그러면 상대방이 매달려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체중을 이용한 이제 낙차와 턴 동작을 통해가지고 더 강하게 그 기술의 파워를 높여 이제 상대를 이제 내치는 건데 그 주짓수에서 뛰어치기가 되는 이유는 내 머리가 낮아지는 게 안전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태클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돼야지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SM 선수 이렇게 절대 안 써있죠. 레슬링 선수 그냥 유도 선수에서 고개만 조금 빠진 상태에서 파워존에 힘을 주고 있죠. 왜냐하면 스프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리 잡기가 있으니까 스프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뺄 준비, 스프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 그런 자세는 스탠딩에서 굉장히 디펜스적으로 취약하다. 스탠딩 디펜스에서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개념이 조금 잘못 이렇게 정립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뛰어치기를 하면서 이 디펜스적인 개념을 다시 정립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자기가 들어간 유도 기술이 많은 유도 기술이 본인의 등을 내주고 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주짓수에서 이 뛰어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업어치기를 배웠다가 등 잡히는 게 백 잡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제 뛰어치기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뛰어치기는 이 본인이 위험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되겠네요.
지금은 제가 좀 놀리면서 놀리는 쪽으로 강하게 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어차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상대가 시합 같을 때 그런 선수들처럼 확실하게 버티면 이렇게 안 나오죠. 옆으로 완전히 백을 탈 수 있게 나오는데 디모스 선수의 스타일 뛰어치기 오늘 한번 해보자. 일단 상대방이랑 반대쪽 스탠스로 세요. 상대방이 오른쪽이면 하는 왼쪽, 그리고 내 앞손으로 상대방 가슴깃을 잡아요. 잡으면서 지금 열린 쪽으로 이렇게 상대방 정면으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.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상대방이 늦게 따라와요. 그러면 아까 다친 쪽이 지금 열리게 돼 있죠. 열리게 돼 있을 때 내가 왼손을 잡았으니까 오른 무릎을 끌면서 끌어내려. 근데 유도의 뛰어치기는 반대로 무릎을 끌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유도 뛰어치기와 반대로 끌더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.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버티게 돼 있어요. 버티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. 왜 반대로 끌느냐면 여기서 바로 백을 잡기 위해서 반대로 끌는 것 같더라고요. 백으로 바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발로 왼발로 밀어가지고 바로 올라오기 위해서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당했을 때는 차라리 가드로 가는 게 나아요. 가드를 안 갔을 때는 아까처럼 백 잡혀가지고 허무하기 시작 끝나더라고요. 가드로 가는 게 낫고 애초에 파운존에 제대로 힘을 주고 뛰어치기 끌어내리는 낙차에 버텨줘야 돼요. 굉장히 쉽게 굉장히 어떤 큰 시합의 중요한 경기에서 너무나 손쉽게 1승을 따더라고요. 이 시합 앞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분 내지 3분 정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이 불꽃 튀는 이 스탠딩 신경전을 벌이는데 이 뛰어치기 하나로 한순간에 이 승부의 축이 확 기울어버렸죠.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뛰어치기 하시는 방법, 연습한 거 가르쳐드리면, 자, 여기서 유도식 뛰어치기. 자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상대방 중심 이동될 때 체중의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끌어내리시면 됩니다. 자, 반대쪽으로 보여드리면, 자, 하나, 둘, 상대방 중심 이동될 때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되고, 이게 주짓수 스타일에서는 자, 한 손 먼저 양손 잡기 다 잡기 쉽지 않죠? 그래서 한 손을 뭐 가슴 기시든 소매든 어디 잡으면 반대손으로 아무데나 잡고 끌어내리시면 돼요. 장인 조준현 선생의 유도식 뛰어치기 편이 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한판TV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.